그다음에 4번에서 사망의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해가지고 동시 사망의 추정이 있죠. 이렇게 돼 있죠.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나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런 규정을 왜 두고 있냐면요. 누가 먼저 죽었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런데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비행기가 있어요. 그죠? 비행기가 있는데 갑과 을이 같이 타고 있었는데요. 요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 갑과 을이 이제 돌아가시는데 문제는 물리적으로는 0.00001초라도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죠?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 갑과 을이 부자지간이면 예를 들어서 갑이 아버지고 을이 아들이면 누가 먼저 죽었는지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갑과 병이 부부예요. 부부고 갑과 병 사이에 을이라는 아들이 있고요. 요 갑에게는 정이라는 부모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저번 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속의 1순위가 누구예요? 배우자 및 자식. 그다음에 자식이 없으면 배우자 및 부모잖아요. 그럼 만약에 아버지가 먼저 죽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죠? 갑이 먼저 사망했다. 그러면 갑이 죽고 나중에 아들이 죽었으니까 갑이 죽을 당시에 뭐가 있어요? 자식이 있죠. 따라서 을과 병이 공동으로 일단 상속을 받고요. 또 을이 바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누가요? 병이 상속을 받겠죠. 따라서 갑의 재산은 병이 다 가져갑니다. 근데 만약에 가정을 아들이 먼저 죽고 나중에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아버지가 죽을 당시엔 자식이 없죠. 자식이 먼저 죽었으니까, 그죠? 따라서 자식이 없으니까 을이 선사망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때는 병과 정이 재산을 모아게 되어 공동으로 상속받게 돼요. 따라서 정의 입장에서는 손주가 먼저 죽었느냐, 아들이 먼저 죽었느냐에 따라서 아들의 재산 중 일부라도 뭐죠? 상속받을 수가 있고 전혀 상속받을 수 없고가 뭐죠? 결정이 되는데 실제로 누가 먼저 죽었는지는 도저히 뭐할수 없어요? 입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두고 있는 조항이 뭐죠? 30조입니다. 근데 민법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갑과 을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추정이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갑과 을이 물리적으로는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 둘셋짠 하고 동시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갑이 돌아가실 때 자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갑에서 을로 뭐가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요 규정 때문에 병과 정이 요 재산을 뭐 하게 되는 거죠?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 이게 뭐죠? 30조의 취지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이거 뭐 이제 흥미로 말씀드리는 건데 옛날에 그 감에 칼기가 추락한 사고 있었죠. 그죠? 그 멀쩡히 있는 산을 칼기가 들이받아가지고요. 탑승객의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분 중에 한 분이 인천 상호신용금고 회장님이셨고요. 그 양반의 재산이 3천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산이 누구한테 상속되느냐 해가지고 한참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세요. 그죠? 가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관계입니다. 그죠? 갑이 상호신용금고 회장님이신데 이 양반이 연세가 많으셔요. 그죠? 부인은 없으시고 딸이 하나 딱 있어요. 딸이 외동딸이 있고 그다음에 딸이 결혼해 가지고 병이라는 뭐가 있어요? 사위가 있고 그다음에 요 을과 병 사이 AB에서 외손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갑의 부모는 안 계시고 예를 들어서 정과 무라는 형제분이 계시는데요.
비행기를 어떻게 탑승했냐면 요렇게 탑승했어요. 딸하고 뭐예요? 외손주하고. 원래 사위도 같이 여행 가기로 했는데 사위가 의사였는데 이 양반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요. 타기로 했는데 안 탔어요. 그러는 바람에 요 양반만 남았고요. 이분의 재산이 대충 얼마라고요? 3천억. 그죠? 3억도 아니라 얼마예요? 3천억.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요 형제분들하고 요 병하고 뭐죠? 재산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 이겼죠? 예, 사위가 이겼어요. 그죠? 사위가. 형제분들의 주장은 뭐였냐면 30조를 주장한 거예요. 그죠? 자, 30조를 손주를 생각하지 말자고. 그죠? 30조에 따르면 갑과 을은 동시에 사망한 것을 추정하죠. 그 말은 뭐예요? 갑이 죽을 당시에 뭐가요? 딸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딸이 없으면 누구도 없어요? 사위도 없죠. 그잖아요. 딸이 없는데 어떻게 사위가 있어요? 그죠? 사위가 없으니까 재산은 누구 거가 돼요? 형제 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누가 이겼어요? 사위가. 사위가 이긴 이유도 좀 시어머가 상관이 없고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 병, 정 세 분의 자제분이 있어요. 근데 정에게 A라는 아들, 갑의 입장에 뭐가 있어요? 손자가 있는데 아들이 먼저 죽고 아버지가 먼저 죽고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20년 전에 돌아가시고 최근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요 손주에게는 손자에게는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상속권이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없지만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생존에 계셨다면 아버지가 뭐 받을 수 있었어요? 상속을 받을 수 있었죠. 이런 경우에 A는 아버지가 받을 상속분을 대신 받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대습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A가 태하더라도 대습 상속권이 인정이 돼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정이 무와 혼인했어요. 그리고 정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중에 갑이 돌아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먼저 죽고 최근에 누가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랬을 때 무는 시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뭐 받을 수 있었어요? 상속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무는 남편이 받을 상속분을 어떻게 해요? 대신해서 상속받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죠? 대습상속이라고 해요. 누구에게 돼요? 며느리에게도 인정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이제 남편이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러면 시댁 식구하고 어떻게 소원해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한 10년 지났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은 왔어요. 그럼 고민되죠. 갈까 말까. 그죠? 그죠? 그래도 어떻게 예정이 있어서 가가지고 육개장 끓여 막 날르고 그죠? 막 소복 입고 이렇게 다니고 나서 우리는 정서적으로 감히 상속 얘기는 못하고 그냥 오잖아요. 그죠? 뭐 받을 수 있어요?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받을 수 있는 상속분만큼 누구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상속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죠? 그냥 오시면 안 되겠죠? 상속전 내놔라고 하고 오셔야 되겠죠? 막, 그럼 막 육기장 끝이 막 날아다니겠죠? 그죠? 뭐죠? 섭섭한 건 잠깐이고 재산은 영원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사위는 어떻게 할 거냐 문제죠. 다시 말하면 정이 딸이었고 딸이 먼저 죽고 장인어른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사위가 대습상속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20년 전에 뭐죠? 와이프가 죽었어요. 그러면 처갓집하고 뭐죠? 발도 끊고 산겠죠. 그죠? 근데 20년 만에 뭐죠?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사위 입장에서는 진짜 고민되는 거죠. 그죠? 갈까 말까. 왜? 가도 뭐 찬밥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예증이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가서 두 번만 저러고 뭐 하고 왔어요? 부조화가 왔어요. 대지상속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인정이 됩니다. 과거에 우리 민법이
처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남녀 평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뭐로 바꿨냐면 배우자로 바꿨어요. 따라서 이제는 며느리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사위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 없겠지만 장인어른이 좀 부자라고 생각된다면 처가 일찍 돌아가시더라도 연락 끊지 마시고 연락 끊지 마시고 꿋꿋하게 뭐죠? 연락하고 계셔야 뭐죠? 돈 받을 때 상속 받을 때 매끄럽게 받습니다. 그죠? 이 대습상속 규정 때문에 누가 이겼냐면 사위가 이겨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판례는 이런 입장입니다. 요 민법 30조가 적용이 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먼저 죽었느냐에 따라서 상속을 받는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30조를 적용한다는 입장이에요. 만약에 누가 먼저 죽었든지 간에 상속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일치된다면 굳이 30조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지. 여기서 판례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갑이 먼저 돌아가시고 딸이 먼저 나중에 돌아가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에서 을로 일단 뭐가 돼요? 상속이 됐다가 을이 돌아가시니까 뭐죠? 병에게 상속이 되죠. 따라서 이때 누구예요? 병이 상속권자죠. 거꾸로 딸이 먼저 죽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을이 죽고 갑이 죽으면 병은 와이프가 살아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뭐죠? 대습상속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이 경우에도 누가 상속받는 거예요? 병이 상속받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례는 누가 먼저 죽었는지 따질 필요 없이 항상 누가 상속을 받아요? 병이 상속을 받기 때문에 민법 3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제가 갖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사위가 재산을 상속받는다. 이게 뭐죠? 결론이고요. 자, 이거 기억이 오래 가는 이유가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요. 이 양반이 그 한양대학병원 의사였는데 이 양반이 그때 당시 그 아침마당인가 뭔가 그렇게 아침에 하는 그 토크쇼 같은 데 출연을 해요. 이 양반이 출연해 가지고 이제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죠? 처삼촌들하고 지금 재산 싸움 하는 거니까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 기억나는 게 뭐죠? 이렇게 자기는 뭐 돈이 탐나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 요 장인어른의 3천억 재산을 받으면 다 내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쓰겠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기억나는 거는 이 양반이 승소했다라는 뉴스는 나왔는데 사회에 환원했다는 뉴스는 안 나오더라고요. 뭐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뭐 이민 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행복하실까 궁금해요. 항상 저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양반은 그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죽었죠. 그죠? 처도 죽고 자식도 죽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또 그 대신 얼마가 생겼어요? 3천억이 생겼으니까 불행하시겠죠. 그죠? 아까 불행을 산다는 말이 아니라 3천억보다는 자식과 와이프가 더 중요하겠죠. 그죠? 모르겠어요. 잘 알겠죠? 뭐 나중에 뒤에 가서 뭐죠? 웃었을지도 모르고. 그죠? 뭐 어떻게 보면은 뭐죠? 지금 이 양반은 법적으로는 완전 깨끗한 상태죠. 그죠? 그죠? 뭐 이게 돌싱도 아니고 그죠? 완전히 뭐죠? 깨끗한 상태고 뭐만요? 3천억 재산만 있는 상태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았을까요? 그죠? 주변 분들한테. 이게 뭐죠? 동시 나옵니다. 이 정도고. 넘겨 보시면 인정 사망이라는 게 나와요. 아까 제가 그 특별 실종해 가지고 뭐 침몰하는 선박에 있으면 1년 기다리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세월호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그 실종 선고까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월호 사건처럼 사망의 개연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서 사망했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굳이 1년 기다렸다 실종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그분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사망으로 정리하게 되는데요.
이런 제도를 뭐라 그러냐면 인정 사망 제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굳이 뭐 법원에 뭐 선고 같은 건 필요 없는 상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죠?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등록부를 뭐라요? 사망으로 정리해 버려요. 이거 우리가 뭐죠? 인정 사망이라고 하고요. 효과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좀 다르죠? 아까 우리가 실종 선고 같은 경우에는 기다렸죠? 공시체고했죠? 또 법원에서 뭐까지 했어요? 선고까지 했으니까 효과가 강해요.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죠. 근데 인정 사망 같은 경우에는 사망의 가능성이 클 뿐이지 특별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고 뭐예요? 추정한다는 것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실종 선고가 아마 세월호 같은 경우는 이미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분들이 다 무엇을 해요? 인정 사망으로 처리돼 가지고 사망으로 추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끝입니다. 그다음 69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오죠? 법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법인의 분류가 나오죠. 그죠? 법인의 분류. 저는 참 개인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너무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잘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막 세월호 막 사건 벌어졌을 때는 막 날렸죠. 온 나라가 그죠? 저는 그 뭐죠? 구원파인지 뭔지 그분들을 처벌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막온 세상이 뭐죠? 안전에 대해서 막 그냥 난리 날 것처럼 그러더니 또 어제는 또 그죠? 펜션에서 그죠? 이제 펜션에서 불 나가가지고 젊은 분들 뭐죠? 일곱 분이 돌아가셨나요? 그죠? 그죠? 그런 것도 보면은 그죠? 뭐 사고가 나면은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근데 우리나라는 소 잃고 떠들 뿐 외양간도 안 고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잊어버리고, 그죠? 잊어버리고 또 공무원들도 자꾸 뭐 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잊어버리기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사건 벌어. 이제는 또 누구 난리 났어요? 펜션 하시는 분들 난리 났죠, 그죠? 이제는 막 이제 펜션 하시는 분들 또 이제 뭐 지잡듯이 또막 뒤지고 다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뭐 이제 마지막에 돈 이제 막 잔뜩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간신히 펜션 해가지고 좀 어떻게 좀 영업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뭐 불법 건축물에 다 때려 부시고 막 이런 식으로 또 벌어지겠죠, 그죠? 실제로 다시 제가 생각할 때는 뭐가 문제인 거죠? 펜션을 처음에 허가가 나고 그 제도가 정착할 때 담당 공무원들이 불법 건축물을 짓지 않도록 그때부터 뭐 했어야 돼요? 단속하고 그죠? 뭐 이런 걸 했어야죠. 근데 이미 다 수천 개 펜션이 생기고 나서 남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와서 뭐죠? 때려 부시고 뭐 영업 취소다 뭐다 이러면 또 그분들도 또 피해를 보고 또 그러고 나서 또한몇 개월 가겠죠, 그죠? 한 5, 6개월 가면 또 어떻게 해요? 조용해지니까 또 5, 6개월 후에 펜션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해요? 아무 지장 없이 또 그렇게 하고 또 불나면 또 그러고 그러겠죠, 그죠? 아무튼 뭐 가슴 아픈 일이죠. 자, 법인을 아는데 법인의 분류가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권리 능력이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권리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지금 뭐가 끝난 거죠? 자연인이 끝났고요. 그다음 뭐라는 거죠? 법인을 아는 겁니다. 법인을요 둘로 나뉩니다. 사단법인하고 그다음에 재단법인으로 나뉘고요. 개념은 이래요. 사단이라는 말 뜻이 사람의 집합이라는 말이거든요.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하면 사람의 집합에다가 권리 능력을 인정했으면 이게 뭐가 돼요? 사단법인인 거죠. 그다음에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 재단이란 말은 재산의 집합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하면 재산의 집합에다가 권리 능력을 인정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느냐면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집합에다가 권리 능력 인정한 것은 뭐예요? 사단법인. 재산의 집합에다가 권리 능력을 인정하면 뭐죠? 재단법인.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 사단 법인은 다시 둘러는 아닙니다. 영리 법인과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으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재단 법인은 항상 뭐일 수밖에 없냐면 비영리 법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단 법인은 뭐일 수 없어요? 영리 법인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는데, 자, 왜 그러냐면요.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을 나누는 기준은 수익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대전의 충남대학병원 하면 충남대학병원은 비영리 법인이거든요. 병원비 받죠. 치료비 받죠. 더럽게 비싸죠. 그죠? 을지대학병원도 뭐예요? 비영리 법인입니다. 병원비 받습니다. 뭐 우리들 병원도 다 뭐예요? 비영리 법인. 다시 말하면 돈 받습니다. 영리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은 어떻게 나누냐면 법인이 수익을 창출했어요. 이 수익을 창출했을 때 그것을 만든 구성원들이 수익금을 찾아갈 수 있는 법인을 영리 법인. 수익금을 찾아갈 수 없는 법인을 우리가 뭐죠? 비영리 법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법인이 뭘 만들었습니까? 수익을 만들었어요. 이 수익을 오너들이, 구성원들이 빼먹을 수 있는 법인이 뭐예요? 영리법인. 빼먹을 수 없는 법인이 뭐예요? 비영리법인.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법논리적으로는 구성원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 자체가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찾아갈 주체가 없습니다. 수익을 누가요?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재단법인은 항상 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영리법인일 수도 없고요. 뭐일 수 없어요? 영리법인일 수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합에다가 권리 능력을 부여한 것이니까 뭐가 있어요? 구성원이 있는 거죠. 따라서 사단법인이 돈을 벌면 그 수익을 뭐 할 수 있어요? 찾아갈 수가 있으니까. 누가요? 구성원들이. 따라서 사단법인은 뭐일 수 있어요? 영리법인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것 중에서 뭐 4대강 이런 거 말고 이 양반이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그죠? 기억 안 하실 거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막 난리가 났어. 인터넷에서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렇게. 근데 제가 읽고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 병원을 영리법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 병원비가 비싸질 거다. 영리법인이니까, 그죠? 또 영리병인이면 이제는 있는 사람만 병원 가고 없는 사람 병원 못 간다. 왜요? 병원비가 비싸지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막 반대하고 뭐 그 MBC 뭐죠 100분 토론 이것들이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식의 논리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영리법인으로 만들다는 말은 병원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병원이 수익을 창출했을 때 누가요? 구성원들이 그 수익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취지는 뭐냐면 목적은 뭐냐면 기업들로 하여금 종합병원을 만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병원들이 다 뭐예요? 비영리 법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병원을 안 만들어요. 왜요? 병원을 만들어서 그 병원이 운영이 잘 되더라도 주주에게 뭐가 안 돼요? 이득이 안 되잖아요. 수익을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 중에 삼성하고 현대같이 진짜 글로벌한 대기업에서 사회 환원 차원에서 맞는 것이 뭐죠? 삼성의료법인이고 뭐죠? 뭐 아산병원이지. 그 외 기업들은 뭘 만들지 않고 있어요? 종합병원을 안 만들고 있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LG 안 만들잖아요. 코롱 안 만들잖아요. SK 안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만약에 병원을 영리법원으로 할 수 있다면
기업들도 뭘 만들게 됐어요? 종합병원을 만들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전에 둔산동 하면 제가 알기로는 종합병원 해봐야 을지병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뭐죠? 종합병원이 막 10개, 20개가 막 생기겠죠. 그러면 종합병원끼리 뭐 하게 됐습니까? 경쟁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휴대폰도 보면은 비싸고 딱을 떠나가지고 지금 좀 이런 거죠. 그 보조금 주면서 휴대폰 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솔직히 이런 게 어딨어. 내가 돈 줄 테니까 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경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이동통신업체가 우리나라에서 딱 하나밖에 없다면 절대로 보조금 줄 테니까 휴대폰 바꾸라는 얘기는 안 하겠죠. 그죠? 왜 그러는 거예요? 자꾸 경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경쟁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대학들 외에는 뭘 만들질 않아요? 종합병원을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의료시설이 뭐죠? 후진적이고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뭘 만들자고요? 영리법인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양반이 아주 뭐죠?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오해를 받아서 그런지 그게 뭐죠? 통과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병원 빨리 영리법인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동네 뭐죠? 종합병원들이 막 생겨가지고 이죠? 막 생겨가지고 이 개업한 의사들 종합병원 뭐죠? 과장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분들이 솔직히 예를 들어가지고 뭐 무슨 외과다 그러면 이 양반들이 레지던트까지 하면서 엄청나게 뭐 수술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시잖아요. 근데 레지던트 가자 끝나 전문이 돼가지고 동네에서 개업해가지고 뭐 하십니까? 감기 환자만 보잖아요. 그분들의 실력 기술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뭐가 없어서요? 종합병원이 없었어. 그죠? 그러니까는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재단법인은 뭐일 수 없어요? 영리법인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영리법인이란 수익이 창출한 것을 구성원들이 찾아갈 수 있는 것이 뭐죠?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요. 사단법인 중에 영리법인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라 그래요? 회사라고 하고요. 회사는 무슨 법이 규율하고 있어요? 상법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규제 보시면 39조가 있죠. 39조이라는 거 보시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조차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이왕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 어느 법에 두고 있어요? 상법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민법은 뭐에 대해서만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의 법인 분야는 사단법인 중에서 비영리법인과 재단법인, 다시 말하면 비영리법인만 무엇에 의해서요? 민법에 의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회사죠. 영리법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법의 회사표는 굉장히 규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복잡하게 나와 있고 치밀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서 민법의 규정은 대충 규정되어 있고요. 대충 규정되어 있고 시험에서도 그닥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에 비해서는 많이 내는 편은 아니고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출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내는 거는 어떻게 반드시 맞춰줘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사단과 조합의 구별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넘기시면 2번 법인의 본질에서 1번 법인 의제설이 나오고 넘겨보시면 법인 부인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법인 실제설이 나와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법인이 뭐냐라는 논쟁이에요. 생각해보자고요.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회사죠. 법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삼성전자 주식회사냐 이거죠. 뭐가? 본사 건물이 삼성전자 주식회사예요? 아니면 주주들이 삼성전자예요? 아니면 직원들이 삼성전자예요? 아니면 이건희 회장인 삼성전자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법인이라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장부상 우리 관념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이게 뭐예요? 법인 부인론이에요. 이게 뭐냐면
법인 의제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에 반해서 눈에 보이는 법인이라는 것은 없지만 법인이 실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뭐죠? 법인 실제설이고요. 논리적으로는 법인 부인이나 법인 의제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 우리 민법은 뭐에 기반하고 있냐면 법인 실제설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법인은 뭐 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끝입니다. 더 이상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 다음에 4번. 법인 본질론에 대한 학설의 구체 차이점이 있는데 나와 있지만 심심하면 읽어보시고요. 심심하지 않으시면 안 보셔도 돼요. 왜냐 우리는 뭘요? 법인 실제론을 따라갈 거니까 다른 학설은 굳이 뭐할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으니까 차이점 같은 거 굳이 뭐할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법인이 성립되는 과정에 가지고 우측에 보시면 1, 2, 3, 4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사단 법인의 설립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설립을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병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법인을 만들려고 모여 있는 사람들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좀 야하죠, 그죠? 야하죠. 이런 발기인들이 모여가지고 셋이 모여서 고스톱 치는 것이 아니라 뭘 만드냐면 정관을 만들어. 이것도 좀 야하지 않나요? 정관이란 말보다 뭐죠? 규약이란 말을 많이 쓰죠. 안 웃으시네. 저는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정관을 작성하게 되고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사법시험을 보는데, 사법시험 문제에서요, 4시가 나왔어요. 4시가 종중을 만들 수 있느냐, 6에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는 제가 처음 문제 봤을 때는 처음 보는 얘기예요. 무슨 4시가 종중을. 근데 일단 제 생각에는 4시는 생산을 못하죠. 띄었잖아요, 그죠? 근데 생산을 해야 뭐가 있는 거예요? 종중이 있고 문중이 있는 거니까 4시는 종중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제가 답을 선택했다가 틀렸어요. 4시도 종중을 만들더라고요. 왜냐하면 4시들은 양자를 들이죠, 그죠? 양자를 드리고 양자를 드리면 이분들은 뭐할수 있어요? 생산할 수 있으니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종중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안 재밌으세요? 재밌으라고 드린 말씀인데. 자, 정관이 작성이 되면요, 이 정관의 내용에다 좀 이따 이제 보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뭐 명칭도 나오고 목적도 나오고 이사를 어떻게 임명할지 면직할지도 나오고 주된 사무소 수지지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럼 정관이 작성이 되게 되면 법인으로서 조직과 체계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등기소에 가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하게 되고요. 법인 설립 등기가 이루어지면 얘가 뭐가 되냐면 법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해 볼게 있는데. 자, 우리 민법상 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말은 정관이 작성이 됐다, 조직과 체계가 완성됐더라도 설립 등기를 안 하면 법인이 아닌 거죠. 그죠? 자, 다시 한 번요. 법인으로서 설립등기를 해야지만 뭐가 돼요? 법인이에요. 그러면 조직과 체계가 완성됐더라도 설립등기를 안 했으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뭐라 그러냐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된다는 말은 설립등기를 해야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설립등기를 안 했다면 권리능력이 없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뭐냐 하면요. 조직과 체계가 완성이 됐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갑을병이 법인을 설립하겠다라고 모였어요. 얘를 발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직 정관이 없어요. 작성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무런 조직도 없고 체계도 없죠. 그죠? 다만 법인을 설립한다는 뭐만 있을 뿐이냐면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인데 이렇게 조직도 체계도 없이 단순히 공동의 목적만 있는 사람의 모임을 뭐라 그러냐면 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조합과 사단의 구별해가지고 제가 진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를 알아요. 조합이 뭐냐?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이 뭐예요? 조합이에요. 조직과 체계가 완비가 됐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법인 아닌 사단, 뭐예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고요. 설립 등기까지 했다면 뭐가 돼요? 법인, 사단, 법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좀 얘까지 좀 보는데 그럼 조합이 뭐가 있느냐? 조심할 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조합은 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이 아니에요. 법인이에요. 왜냐하면 설립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재건축조합은 조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립등기는 안 돼 있지만 재건축조합도 조직과 체계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지 뭐는 아니에요? 조합은 아니에요. 노동조합도 조합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왜냐하면 노동조합도 설립 등기는 안 하지만 조직과 체계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지 뭐인 것은 아니에요? 조합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조합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단 한 개도 조합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러면 법에서 말하는 조합은 뭐가 있느냐? 지금 말씀드린 발기인도, 발기인은 뭐죠? 조합인데 이걸 우리가 발기인 조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친목계는 조합으로 이해합니다. 나중에 또 한번 설명 드릴 건데 이런 얘기죠. 아, 친지분들끼리 모셔가지고 단풍놀이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단풍놀이를 간다라는 공동의 목적은 있을 뿐 일단은 뭐가 없습니까? 조직과 체계가 없으니까 친목기는 뭐인 거예요? 조합인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민법 중요한 것은 동업자가 조합입니다. 동업자 조합이라고 해. 제가 제 친구하고 반씩 돈을 내가지고요. 포장마차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둘이 모였죠? 사람이 모였는데 뭐 하려고요? 포장마차를 운영하려고. 다시 말하면 둘 간에는 뭐는 있어요? 공동의 목적은 있죠. 그렇지만 둘 사이에는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기 때문에 동업자는 일반적으로 뭐죠? 조합이에요. 그래서 보통 조심할 것이 동업자 조합 그러면 동업자들의 모임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동업자 자체가 뭐인 거예요? 조합인 거고요. 우리 수험적으로는 앞으로 조합하면은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동업자를 떠올리셔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얘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수험으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예요. 교회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조직과 체계가 아주 잘 갖춰져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자체가 뭐 하진 않아요? 설립 등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고요. 또 종중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종중 뭘 말하는 거죠? 종친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뭐 김해 김씨 종친회다 이런 종친회도 일단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는 안 합니냐면 설립등기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친회 종죽도 뭐가 되는 거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당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한나라당이다. 뭐 새누리당이다. 이런 정당들 당연히 뭐가요? 조직과 체계가 완비되어 있죠. 그렇지만 정당법에서요 설립등기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은 법인으로서 뭘 하지 못하냐면 설립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법적 성질이 뭐가 되는 거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법인에 대한 본격적 내용은 아마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개념이라도 좀 오늘 확실하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71페이지 4번에 가지고 법인격의 부인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1번에 가지고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한 이들로서 법인의 형해론의 요건 이렇게 나왔는데 이 형해라는 말이 뭐냐면요. 뼈만 남겼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닭을 먹는데 닭 살은 다 뜯어먹고 뭐만 남겼어요? 뼈만 남겼다. 이걸 형해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 유명무실하게 형식만 남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취지입니다. 자, A라는 법인이 있는데요. 법인이 K라는 은행으로부터 다시 할게요. A라는 법인을 갑이라는 사람이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K라는 은행으로부터 법인에게 뭐가 이루어졌냐면 뭐 20억의 대출이 이루어졌어요.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누가 돈 빌린 거예요? 법인이 돈 빌린 거죠. 법인도 뭐가 있어요? 권리 능력이 있어요. 따라서 대출을 받았다면 법인 자신이 대출받은 것이지 갑이 대출받은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누가 돈을 갚아야 돼요? 법인이 돈을 갚아야 돼요. 누구는요? 갑은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법인도 뭐가 있습니까? 권리 능력이 있다.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법인 제도가 악용이 되는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면 뭐 해야 돼요? 돈을 갚아야 되지만 형식적으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빌리면 뭘 안 갚아야 돼요?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냐면 법인 제도를 뼈만 남기고 실질은 없다. 이걸 우리가 뭐죠? 법인격 형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 법원은 법인의 법인격을 부정합니다. 따라서 A뿐만 아니라 배우자 D에 숨어있는 갑도 돈을 갚아야 한다라는 이론을 피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법인도 권리 능력이 있고 법인 스스로가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꾸 법인을 내세우고 뒤에 숨는 사람들이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법인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 우리 법원은 법인의 권리 능력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뒤에 숨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런 이론을 뭐라 그런다고요?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비슷합니다. 지금 세월호를 운영한 법인이 뭐예요? 청해진 해운이죠. 그렇죠? 청해진 해운. 그러면 청해진 해운이 선박을 제대로 운행하지 않아서 그 탑승객들에게 뭘 끼쳤어요? 손해를 끼쳤으니까 법 논리대로라면 누구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청해진 해운 자체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그게 설립자인 유병헌 일가가 뭐일 필요는 없어요?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왜요? 법인도 뭐예요? 사람이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청해진 해운 자체가 뭐 돈을 줄 능력도 안 되잖아요.
뭐 있어봐야 재산 몇푼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청해진 해운을 운영한 사람들에게 뭐죠? 책임을 부과하려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죠? 법인격 부인 논의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제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면 되고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법인의 설립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내용은 요거죠. 요 2번을 주된 내용으로 한 내용이고요.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들어가는 게더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법인 설립부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